이제 73페이지 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재는요, 원래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 이제 공급의 변화라는 제목을 주고, 그 다음에 공급 변화율이라고 따로 줘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그냥 묶어서 돼 있어요. 이제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책이 일단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 공급 변화위원회에서는요, 기술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쪽을 갖고 얘기할 때, 요 기술 수준의 변화는 뭐 이런 거죠.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도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도요. 이게 그냥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는 출제하지 않고요. 언급을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해요.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있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은 줄어들 거고요. 이게 하락하면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은 줄어들지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냥 통으로 주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해본 거예요. 그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아까 한거 기억하나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에? 아까 줄어든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담배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7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71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예제 하나 있죠. 71페이지에. 예제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3번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 지문에 갔더니 기준금리의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자의 부담이 줄었으니까는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대신에 5번에 봤더니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그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예? 74페이지. 거기다 일단 별표는 하나 해두세요. 지금 하지는 않는데 별표는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76페이지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도 일단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별표 해가지고. 예, 거기가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균형 가격과 이제 균형 거래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균형의 개념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균형이란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수요공급 이론에서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변해도 변하긴 변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변하는 건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까 우리가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회한다고 그랬죠.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향한다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이 균형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하향하는 무슨 곡선과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무슨 상태?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이제 그 변화를 우리가 얘기해 볼 거예요. 출제할 때 이런 단서를 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요점을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 요 균형 가격에서 결정이 된 양을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요. 외부의 어떤 요인의 변화가 없고서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왜 계속 유지가 되냐면 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가 됐든 공급자가 됐든 서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수요량도 100이란 얘기고 공급량도 100이란 얘기예요. 이때. 자, 그런데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는 받아야 되냐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산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생산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 있죠. 지출한 비용. 이걸 일단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300원이고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사용의 대가가 각각 200원씩 있다라고 가정하면 다 합하면 700원이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두 생각해야 돼요. 이윤도. 100원. 그죠? 그럼 다 합하면 800원이죠. 그럼 이 사람은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요? 800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용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배우세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어요? 1,000원. 그러면 공급자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1,000원이라는 가격에는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수요자는 얘를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 1,200원까지도 지불하고 구입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 빵집에 가셔서 빵 하나, 1,000원짜리 빵을 갖다가 1,0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죠. 그 얘기는 그 빵에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얼마는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원은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사면서 2,000원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을 때 효용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하나 먹을 때보다는 두 번째 먹을 때가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먹을 때보다는 떨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00원을 주고 두 개는 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 빵집에서 쓰는 전략이 뭐예요? 원 플러스 원이죠. 이걸 하나 더 구입하시면 1,5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전략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1,200원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어요? 1,000원. 그러면 수요자들도 이만 이 면적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우리가 소비자잉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나 공급자나 각각 이 가격 하에서는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양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시장의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였는데
1,000원이에요. 100개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조금 아까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배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수요고 이게 뭐가 돼요? 공급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자 경쟁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근래가 이제 김장철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배추를 구매하기 위해서 김장하기 위해서 한 100포기 필요해요. 근데 시장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다 100포기씩 가지고 있어요. 원래 시장의 거래 가격은 1,000원이에요. 100포기 거래할 때. 그죠? 근데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하나잖아요. 여기를 들려보죠.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그래요? 옆집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은 990원입니다. 그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 여기, 아, 그래요? 옆에 또 들렸다 볼게요.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950원입니다. 그죠?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수요에 비해서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배추를 이번 계절에 소비를 못하게 되면은 이건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재고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공급자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자 경쟁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해요. 그럼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격이 1,1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근데 반대로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줄어들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원래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8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게 되면 반대의 논리에 의해서 자,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근데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가 뭐가 되고요? 공급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수요가 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반대로 이 사람이 배추 파는 상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김장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필요해요. 근데 올해 배추의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요. 이 사람이 100포기를 꺾어서 1,000원에 팔겠다고 나왔더니 너도 나도 사겠다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1,000원이니까 바로 팔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시 100포기 들어올 때는 1,000원에 팔지는 않겠죠. 1,100원 그래도 바로 팔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만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서 항상 무슨 상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뭐 한다? 상승시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거기 균형의 결정이라고 돼 있을 때 동그라미 A에 보면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를 할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는 거고. 그 밑에 B에 가면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돼 있죠.
시장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죠? 그거를 알아야 그 옆에 가면은 균형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를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있죠. 그죠? 조건은 이제 우양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해요. 그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줄었대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요, 줄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뭐 했대요? 감소했다 그러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나 공급이나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공급은 그대로 얼만데? 100인데 얘가 100에서 50으로 줄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공급은 100인데 수요가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수요겠어요? 초과 공급이겠어요? 에? 아니, 수요가 50이고 공급이 100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에? 얘가 줄어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거라고요. 왜 여기서 저 표현을 해주냐면 이게 이런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자 1000원일 때 요게 100이라는 거는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공급은 불변이라고 그러죠.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수요만 줄었다고요. 50으로 이렇게. 그러면 수요는 50이고 공급은 얼마란 얘기예요? 100이잖아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지금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그걸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언제 그리겠어요? 이거 문장을 놓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를 하면 그 순간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하락하겠죠. 이거 상승이라고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이렇게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서 얘가 1번 지문이었다고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라고요. 답. 이게 이 불변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시겠으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공급이 변화가 없는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고 이건 균형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급은 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급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만 움직이는 걸 가정한다고요. 그래서 저기서 우양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단서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증가라고요. 증가. 그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상승.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그대로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얘가 100에서 얼마로 150으로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급은 100이고 수요가 150이 된 거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무슨 상태? 초과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그죠? 뭐만 늘어? 이게 여기 보면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여기서 뭐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요만 증가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됐으니까 얘가 상승하는 거라고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은 초과 공급 상황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쪽이 불변인데 하나만 변한다고 가정했죠. 그런데 지금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뭐 했대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둘이 다 늘어섰으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늘고 얘도 늘었는데 얘가 더 많이 늘었대요. 그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는데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고요. 그러면 둘 다 늘기는 늘었는데 뭐가 더 많이 늘었어요? 수요가. 그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니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험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온 선례가 없어요. 이제 문장으로 나오지. 문장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묶어서 그림으로도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이걸 배워버릇하시게 되면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문장 묶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간단하게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가 단초가 되겠어요? 이게 단초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하고 뭐하고? 초과 공급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 그 생각해 보세요.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는 지불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왜 여러분들 저기 왜 소도비 경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경매 나오면 물건이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그거 호가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경쟁이 붙기 시작하니까. 왜? 오래된 그 유물 같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소장하고 싶은 소장재의 욕심 때문에 처음에 1,00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1,000만 원, 1,100만 원, 1,200, 1,300 올라가잖아요. 물건은 하나고 사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호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그런 물건이 쌓여 있으면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정리가 빨라진다고요. 이거 가장 좋은 건 뭐다?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하는 게. 이해하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응? 학계로는 논리 원리를 용어를 딱 이해하면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간결해요, 간결해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 이 부동산 학계로는 시험 끝나면 만점자가 수수룩하게 나와요. 이게 민법은 그게 쉽지 않은데 얘는 가능하다고요. 이게 점수 따기는 얘가 더 쉽다니까요. 얘가. 학생분들은 얘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실장은 그렇진 않아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계산 논리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계산 버려도 된다니까요. 계산? 아, 안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를 10문제씩 주더라도 25% 주더라도 그거는 그냥 포장용이에요. 포장용. 그러면 사람들이 이론과 관계없이 문제지를 딱 펼쳤는데 계산 문제가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어렵다고 인식한다고요. 체감 난이도가. 근데 실제적으로 이론을 풀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 문제 제끼고 이론만 먼저 쫙 푸는 거예요. 이론만. 그래도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도. 네? 근데 그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서대로 푸는 분이 있죠. 계산 문제. 그럼 뭐를 많이 뺏기겠어요? 시간. 그러면서 뒤에 민법 못 풀고 그러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고요. 수요 증가하고요.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증가라고 해놨죠. 그럼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라고요. 증가. 증가인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불변인데 얘만 줄었대요. 그죠?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얘는 그대로인데 얘만 줄었잖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대로 100이었어요. 그대로 100이었는데 얘는 150으로 늘기도 하고 또는 50으로 이렇게 줄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위에 거는 초과 수요 상태죠. 밑에 거는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공급이 더 많아진 초과 공급이니까는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불변이래요. 근데 얘가 늘었대요. 그죠?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 가격은?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왜? 초과 공급이니까. 얘가 그대로 100인데 얘만 100에서 150으로 늘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러면 얘가 불변인데 얘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줄어들겠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면서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죠. 그러면 가격은 그거예요. 에?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77페이지 있죠. 77페이지 거기 박스 있죠. 박스에 보면은 변화 요인이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이렇게 돼 있죠. 에? 에. 그 상태에서 이제 균형량하고 균형가격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해본 거라고요. 요게 일단 단초가 돼야 그 다음에 변화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균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일단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 이후의 변화를 이제 다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로 가보시면 탄력성이라고 돼 있어요. 탄력성.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또 하셔야 되는데 개념 정도만 뭐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탄력성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오늘 경제해가지고 앞에서부터 해갖고 또 표정이 안 좋았는데 뭐 탄력성까지 또 조금 더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테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자,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배워봤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공급 법칙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000원, 뭐 100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부호로만 표시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이 방향성만 배운 거예요. 그죠? 가격의 움직임에 따른 양의 움직임에 대한 우측이냐 좌측이냐 방향만 배웠지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는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인 취득세를 갖다가 한 2% 정도를 감면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거래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가 2%를 낮춰줬을 때 얘가 과연 몇 프로로 변하는지를 그걸 수치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정책의 의미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2%를 감면했을 때 수요량이 2% 이상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0.01%가 늘어났는지 이걸 알아야 이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보완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확대를 하든가 이런 전략을 쓸 거 아니에요.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정책의 실효성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탄력성 개념인 거예요. 탄력성. 그러면 이 탄력성이라는 건요, 종속 변수에 대한 변화율 있죠? 이거를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운 거예요. 종속 변수 뭐 있었어요? 종속 변수. 어?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뭐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세실랑 종속 변수 뭐 있었어? 안 배운 것 같았어. 손쳐져. 독립 변수 뭐 있어? 응? 어? 뭐 여기도 안 배운 것 같은 거야? 아니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참. 자, 70페이지 가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가면은 중간에 양가리 이번에 공급량과 공급 곡선 있죠? 거기 공급량 가로 열고 종속 변수라고 해놨죠? 공급 결정 요인 가로 열고 독립 변수라고 해놨죠? 앞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어디까지 또 가보시냐면 62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가보면은 자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수요량과 수요곡선 밑에 가면 1번이 동그라미 수요량 돼 있죠. 가로 열고 뭐라고? 종속 변수. 그죠? 그 밑에 가면 독립 변수. 응? 아까 했다 안 했다? 했잖아요. 아까 뭐 할 때 했다? 함수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수요량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 해당 재화의 가격 소득 관련 재화의 가격 이렇게 하면서 얘들은 무슨 변수라고 그러고 독립 변수라고 그러고 얘를 무슨 변수 종속 변수라고 아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낯설으면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종속 변수라는 게 결국 무슨 변화를 얘기해요? 수요량 변화를 얘기하죠. 그러면 독립 변수라는 건 여기 가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독립 변수의 그 명칭을 따서. 그런데 얘가 수요량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독립 변수가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위에 보면 뭐도 있어요? 소득도 있죠. 그러면 소득이 1% 변하면 수요량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측정한 걸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자, 그럴 때 XJ 가격이 변하면 변함에 따라 YJ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고요. 아까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냐면 자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배웠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에 가시게 되면은 그 81페이지 있죠? 81페이지.
81페이지 가면 하단에 거기 그 탄력성의 종류라 나와 있죠. 예, 중간에 박스에는 탄력성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누는 거라고 수식이 있고, 그 밑에 가면은 수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죠. 예,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또 인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이거예요. 가격 탄력성. 근데 요즘은 가격, 소득, 교차 다 출제해요. 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조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그 수혜 탄력성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은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분수식이죠. 분수식. 분수식은 읽을 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 반대로 내려오면 돼요. 읽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되고,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5%가 하락했더니 수혜량이 7%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라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식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이니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라고요. 분모부터. 그러면은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7이 들어가죠. 그럼 계산할 때는 7을 먼저 찍고 뭐를 찍으면 돼요? 5를 찍으면은 얘가 1.4라고 계산기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4. 이 기출이에요, 기출.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면 이런 건 극히 드문 케이스로 나온 거예요. 아주 쉽게.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만 알아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표현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 원리는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데, 분수식에서는 지금 변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3개 중에 2개의 변수 값은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가격 줬죠? 뭐 줬어요? 수혜량 줬죠? 이거 두 개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른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과 달리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절대값을 명시를 해요. 이 절대값을 명시를 한다는 얘기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5%가 감소했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변했을 때? 10%. 얘가 5%가 어떻게 돼요? 줄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면 계산할 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또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호가 생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경제학자들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명시한 거예요. 이 절대값을 명시한 거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성립이 가능해요.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그쵸? 원점을 기준으로 세 칸씩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걸 굳이 부호를 붙여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을 명시한다는 얘기는 뭐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부호를 생략하고 다 플러스의 상태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도 출제할 때 줘요. 단 탄력성에 계산한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한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이 뭐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만 절대값의 부호가 명시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81페이지 있죠. 81페이지 거기 박스에 보시면 가격 탄력성만 이 절대값의 부호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소득하고 교차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탄력성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가 상승했어요. 그죠?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쵸? 예, 네, 근데 이렇게 10%가 감소하기도 하고요. 11%가 감소하기도 하고요. 9%가 이렇게 감소하기도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격이 뭐 했어요? 상승했죠. 하여튼 얘네들이 전부 다 감소함수로 표시되죠. 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얘가 상승했더니 얘들이 전부 다 감소함수로 표시되잖아요. 그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는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을? 수요 법칙을. 수요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이게 또 기초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계산 이런 거 하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변화를 물어볼 때 수요량이 몇 프로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게 지문에 깔린다고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전부 다 감소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가는 버리고. 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상승하면은 얘가 전부 다 뭐 하는 걸로 감소하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걸로. 자, 그럴 때 용어상에서 보시게 되면 자, 가격이 10%가 변했죠. 근데 얘도 몇 프로가 변했어요? 10%. 그러면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럼 1이죠. 예. 이걸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그래. 1. 요 1로 나타나는 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단위 탄력적. 우리 뭐 교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 82페이지 가면 상단에 박스 있죠? 박스. 박스에 보면은 거기 세 번째 칸에 단위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를 보면은 얘는 가격이 10% 변할 때 얘가 11% 변했죠. 그럼 10분의 11이니까 1.1 나와요. 그죠? 그러면 1.1이라는 건 1보다 크죠. 예, 이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크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근데 여기 9% 같은 애들은 얘가 10%가 변할 때 얘가 9%가 변했죠. 그럼 10분의 9니까 0.9죠. 0.9는 1보다 작죠. 이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요즘은 여기까지 출제해요. 그러니까 지문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인 애들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그 부분을 표현을 다 써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용어상에서는 그걸 또 알아둬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탄력적. 그럼 만약에 생각할 때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량을 줄이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양을 쉽게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쌀, 라면,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마트에 갔더니 얘들이 지난달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는 거를 한 끼밖에 안 먹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된장찌개 안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얘네들은 소비가 많이 쉽게 줄어들지를 못하겠죠.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그걸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근데 주로 무슨 재화에서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난다? 필수재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 소비 패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어? 새신랑도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갔어도 어떻게 돼? 담배 피우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야? 그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에르땡땡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백이 있어요. 이 백의 가격이 얼마냐면 한 1,400 정도 해요. 자, 1,400인데 이번에 2,000으로 올랐대요. 그죠? 그 상태에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가격 변화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데 소비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주로 사치재들이에요. 근데 이거 그 백을 보게 되면 루이 모로 시작되는 것도 있죠. 루이 땡땡땡 하는 백이 있고 얘는 가격이 한 500, 400에서 500, 700인가 뭐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저 쟤는 한 1,400, 1,500 하는데 저게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저게 색상이 얘는 길 가다가 눈에 띌 정도로 자주 보는 애들인데요. 색상이 보편적으로 쟤는 색상 컬러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색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좋을 때 있죠. 예, 그럴 때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색상. 예,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날씨에만 저 백을 들고 다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합격을 하면 혹시 또 집에서 또 부모님 하나 사줄지? 어? 혹시 부모님 이거 합격하면 뭐 사준다는 거 있나? 그런 건 없고 그쪽은 뭐 부인이 뭐 해준다는 건 없어요? 합격하면? 그건 없고 제일 많이 그 크게 선물 주겠다는 분이 누구 있었냐면 박간 양반이 당신이 이번에 합격하면 내가 건물 내 명의 넘겨줄게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손 들었어요. 한 달 만에. 왜? 어차피 내 건데 뭐. 그냥 포기한 거죠. 그래서 뭐 경품 걸린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준다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는데 탄력적하고 비탄력적의 요 개념서부터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처음서부터 용어 정리 잘해 들어가면은 얘들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은 시간 안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월까지는요 경제의 논리는 확실하게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한 5월 달 정도 들어갈 때는 투자하고 금융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놓고 한 7월 달 들어갈 때 간평에 대한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성적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1차에서는 그냥 성적이 쭉 나온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네 개 파트가 60%를 차지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기본 점수는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60점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나중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상위 1, 2, 3등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이 들어가요. 네, 다른 사람이 뭐 들어오거나 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등, 2등, 3등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에 빨리 올라간 사람은 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몇 차를 공부하겠어요. 2차를 공부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허덕이고 있을 때. 그래서 다 끝내놓고 편안하게 시험장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동차 합격하는 거예요. 어?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돼야지 이런 거는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1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 작업을 2년을 한 1년은 더 하겠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봤어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는 그래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정리를 하고 경제를 마무리를 하고 시장론 정도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론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학계론에서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만. 예, 그러면은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생소한 거예요. 모든 게. 용어가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입문이지만 공부한 분량에 대해서는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 총론 들었을 때는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경제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뭐를 해줘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는 거 이제 복습해야 되는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씩은 봐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기억이 유지가 돼요. 다음 주에 오면은 꼭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오면은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그죠? 예. 네. 그냥 서로 부담 없이 또 얘기하면서 또 복습하고 한번 더 해보는 거죠. 지금 뭐 문제는 굳이 뭐 달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내용 한 거에 대해서 이론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아, 괜찮아요. 나중에 저기 장담하는데요.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요. 야, 왜 이런 걸 갖고 그때 내가 참 힘들어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돼요. 근데 다만 그게 좀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